여기는 다 기후변화 전문가분들이신데, 저도 기후변화 전문 쪽에 조금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제가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라고 하는 데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개도국이나 뭐 우리나라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를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그런 정책적인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영 교수님이 초대를 해주셨을 때 아, 너무 잘 됐다 하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번에 COP25에서 지금 마드리드로 바뀌었는데 지속가능발전 목표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아마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가 두 번째로 유엔 대사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관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이런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파리 협정하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엔 OECD는 지속가능발전 적응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 지속가능발전과 적응과의 그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사이드 이벤트를 12월 9일에 그렇게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혹시 마드리드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이 겸사겸사 홍보도 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굳이 뭐 제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파리협정에도 아티클 7이라고 해서 적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댑티브 커패시티, 뭐 리질리언스, 볼러빌리티 이런 내용으로 적응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뭐 똑같이 둘다 2015년에 채택이 됐지만 17개 목표, 169개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 13,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약간 어댑테이션과 좀 비슷하게 보이는 목표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메인스트리밍,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목표고 세 번째는 커패시티, 뭐 이런 에듀케이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엔 OECD에서 이제 기후변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연관해서 하는 그런 회의들을 여러 번 개최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약간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주도하는 쪽에서 어프로치를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지금 또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뭐 감축과 적응과 NDC 파리협정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파리협정이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 아까 신하나 연구원이 말씀드렸지만 넵 엑스포라고 하는 거지 아시아 엑스포를 먼저 한번 했었거든요. 2017년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이 기후변화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첫 반응은 기후변화는 중요한 거 알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예산 지원은 없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18년, 19년,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유엔 경제사회이사국하고 또 다른 기구들하고의 협력, 또 UNFCCC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리협정하고 기후변화 목표하고 정말 이게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둘다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이 같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협약 쪽하고 저희 그 넷사 쪽하고 같이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린하우스 가스가 적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셔널리 NDC, 내셔널리 디터민 컨트리뷰션의 컴포넌트들을 쭉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추럴 캐피털, 서스테이너블 인프라스트럭처, 소셜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NDC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NDC가 각각의 지금 저큰 카테고리에서 보이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다이어그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거는 연계되어 있다. 같이 그 만들지 않으면,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둘다 실패한다. 이런 그 내용이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올해 4월 달에 글로벌 컨퍼런스 온 시너지스 비트윈 페리스 어그리먼트 앤2030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하는 회의를 코펜하겐에서 개최했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0개국 정도 되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조금 너무 뒤에서는 잘안 보시겠지만, 미티게이션 감축과 적응 분야별로 농업, 뭐 산업, 뭐 교통, 뭐 레지덴셜 에리아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자료인데요. 이게 색깔을 보면 색깔이 진할수록 연계가 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고,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21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제 포지티브 할수록 시너지고 네가티브 할수록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요르단의 케이스인데, 보시면 아주 진하게 예를 들면 빈곤하고 농업의 그 감축과 적응 관련되는 것과의 연계는 매우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방향은 인스티튜셔널 시너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인스티튜셔널 시너지가 있는 거는 2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두 개가 함께 하면 시너지 있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를 저희는 2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르단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인터릴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0이거나 1이거나 2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른 그 슬라이드를 아직 저기 넣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 시너지를 높게 굉장히 많은 인티그레이션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비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다음 내용은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국가별 차원에서는 국가 적응 계획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적응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국가 적응 계획은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응을 모든 레벨의 디벨로먼트 액티비티즈에 인테그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통합하고 수직적 통합,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국가 적응 계획 간의 그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제 주장입니다. 네, 그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적응 계획에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각 국가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노출한 다음에 개별 섹터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메저들을 이렇게 쫙 나열합니다. 그게 적응 계획이죠.
여기서 그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어쨌든 빈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no one left behind 하도록 development planning의 기후변화를 반영해서 만드는 게 핵심이고, 밑에 이제 2번, 3번, 6번, 9번, 11번, 14번, 15번 같은 적응 계획의 주요 섹터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수평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만드는 툴 중에 하나가 국가 적응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걸 계속 분석해 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한 90개 정도의 그 국가 적응 계획이 있거든요, 각 국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속가능발전 목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잘 통합이 되어 있는데, 골10이라고 그 inequality, 불평등, 뭐 골4 gender, 골16 peace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또 하나의 어떤 그 하리센트 인티그레이션에서 저희가 도출한 어떤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은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부터 내셔널, 로컬, 커뮤니티 레벨까지 이게 정책적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직적 통합의 의미인데요. 그럼 그런 툴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뭐 로컬 스트래티지와 커뮤니티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그 툴들이 있고, 또 적응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응 정책과 또 말씀드린 국가 적응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내셔널 차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로컬 랩을 만들고, 또 그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드 어댑테이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 통합성,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는 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정책 일관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이 특히 요즘 제가 그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기후변화 적응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이런 기후변화 그 파리협약하고를 아예 통합해가지고 그 매년 그 파리 내셔널 리뷰라고 그 지속가능발전 목표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아예 파리 협정에서 얘기되는 그런 감축 목표나 적응 목표 같은 것들을 아예 통합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커피스가 큰 나라들은 양쪽 다 이게 지속가능발전 또 클라이밋 체인지 그룹도 많고 이렇게 사실은 약간 별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국가들 특히 굉장히 그 LDC, 뭐, 시스 컨츄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양쪽 타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둘 간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좀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 요즘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 중에 특히 인디케이터나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좀 파리 협정과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좀 해보자. 통합적인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을 좀더 마련해서 한 번에 끝내는 방향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olicy and institution 측면에서는 둘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려,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를 주류화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로컬라이징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는 아무도 뒤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no one left behind인데, 우리
적응과 관련돼가지고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선제적인 배려, 이런 건데, 결국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가장 left behind 있는 populat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3차 국가 적응 계획에 대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준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제가 2차 적응 계획을 환경부 담당 과장으로서 만들었을 때 느꼈던 약간 소회와 함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일단 이 세계보다 좀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주류화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정부 내에서 이게 잘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적응과 관련된 정책이 개발 정책, 뭐 국가 정책에 포함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 회의가 일어나는 지역 정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응이 주류화됐느냐, 뭐 아주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제언인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2차 계획을 보면 컴포넌트들이 거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할때각 매저들이, 각그 섹터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걸 좀 조율해서 얼라인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특히 적응 계획도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디케이터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되 그 인디케이터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인디케이터들하고 좀 연계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은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적응 계획 했을 때 적응 쪽만 사실은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응 계획 내용 안에 핵심적인 포인트로 좀 넣을 부분이 시너지하고 트레이드업에 대한 분석과 그거에 대한 뭐 제안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각 축과 적응 간의 관계, 그리고 각 섹터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부분 계획들이 다 국가 만들고,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 만듭니다. 그러면 한 1년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 2년간의 그런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3차 계획에서는 한번 거꾸로 밑에서부터 기초 지자체 거 받아가지고, 광역 만들고, 광역의 지자체 거 받아가지고, 국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적응의 툴이 저는 결국 환경영향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감축과 적응에 대한 좀 검토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 제안이고요. UNOSD 이게 저희 속에 있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